좋다. 문서는 첫 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군사 2급 비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것은 87년 6월 19일 서울 용산 육군 본부. 쉽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전쟁 계획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작게 뭐 유출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유출이 되면 이 작게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계엄 작전 명령의 관련 근거와 상황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상 상황 자체가 그 계엄을 내릴, 계엄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빈칸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관련 근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는 아마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헌법도 있고 그 당시에도 계엄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그 관련 근거를 쓰지 않은 것은 이 문건 자체가 정당한 그 명령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워놓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소요 진압 임무 수행 시점은 6월. 날짜칸은 비어 있습니다. 87년 6월 날짜는 정해질 않아서 왜? 시작하면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육군 본부에서 이걸 내려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 명령 메토 시행하면은 그때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명령을 미리 내려놓고 명령 메토 오후 2시 30분부로 시행 하면 그때 이게에 따라서 부대가 움직이는 거야. 두 번째 장 실시란에는 계엄군 편성과 임무를 적시했습니다. 서울에는 24단, 34단을 비롯해 3개 특전여단과 3개 특공연대가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9사단과 26사단과 3개 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 706 특전연대를 대전, 광주, 마산, 부산 등 대도시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오피 사단,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돼 있는 이 사단도 움직이는. 그리고 특전사는 6개 여단이 전체가 투입이 돼요. 대규모네. 네, 그러면서 수도권에도 가고 그 수도권에 있는 부대가 지방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냐면 한 개 사단에 한 개 특전 여단, 한두 개 특전 여단을 한 지방에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요. 그냥 전국 계엄이에요. 그리고 비상 계엄이에요. 심지어 제1항공여단과 화학부대까지 계엄군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병돈 장군이 이끌던 특전사는 1987년 계엄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 내가 사령관이야. 네네. 이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내용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여단들의 어디 배속 이렇게 돼 있지? 네. 계엄부대 병사들은 실탄 75발과 비상식량 3일분을 휴대한 채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987년 당시 특전사 707부대 민진식 팀장도 계엄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 팀장에게 작전 명령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그 당시 실제로 내려왔던 문서죠. 실제로 내려왔던 문서다. 그럼요. 그러니까 임무를 저는 연세대학교 투입하는 걸로. 임무를 실제 수행한 스탠바이 상태로 연세대에 가서 계셨다는 거예요? 가진 않고 우리도 이제 예비니까 이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해결돼서 707은 안 나간 거죠. 그때 당시 굉장히 급박했겠네요. 작전 명령 제87-4호라고 이제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명령 내려와야지.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소위 진압 작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임무에 들어가 있었고 임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그걸 따랐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타달할 사람 없었고 훈련도 했었고 직접. 대엄군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가스탄 발사 등 폭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을 사용한다. 발포 명령은 육본 건의 후 승인하에 주치한다.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 부대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1987년과 2017년 두 개의 계엄 문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은 이제 그 87년 문건이 상당히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약간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위가 국가 교란 상태나 내전 상태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 요소로서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대 배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작전 개념은 상당히 유사하다.